과거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의 많은 국가들에게 한국은 관심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고 강대국에 둘러싸여 그다지 좋은 환경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인접 자원으로만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급속도의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세계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까지 했기 때문이죠. 우리와는 달리 풍부한 자원을 가진 아프리카는 오히려 약탈의 대상이 되어 성장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지만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노력으로 세계 주요 국가의 반열에 올라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인들 중에는 풍부한 자원보다는 인재가 더 좋다며 우리나라에 자원이 없는 상황과 국민들의 재능을 부러워하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실제 외국에서 한국의 인재들은 뛰어나고 한국인은 성실하면서도 우수하기까지 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의 놀라운 발전 속도와 국민들의 우수함은 잘 알려져 있지만 반면 우리의 긴 역사나 문화, 한국인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심지어는 잘못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과 이주 등으로 인해 역사가 짧은 해외 대부분의 나라들과는 달리 고조선부터 이어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세계의 이름이 알려진 것은 2000년대에 접어든 이후였기 때문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 중에는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고 생각하거나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국가라고 잘못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세계적 기업인 삼성과 LG가 일본 거라고 잘못 알고 있는 외국인들도 있었죠. 최근 들어서야 K-POP 등 한류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외국 한류 팬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긴 역사 역시도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외국인들은 처음 한국을 방문해보고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들이 남기는 한국에서의 경험담과 후기는 항상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양의 유명 SNS 스타 말레 바케로 역시도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가 직접 한국에 방문하고는 한국의 환경과 시민의식에 놀라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들을 업로드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녀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에는 외국인이 봤을 때 한국에서만 가능한 모습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러면 말레 바케로 씨가 한국에서 놀랐다고 말한 부분들과 그녀의 경험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우리나라를 오해하는 것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과의 전쟁 위험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휴전국으로 전쟁 위험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들은 북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통일의 대상인 같은 민족인 반면 외국인들에게는 세계 질서에 반하는 위험한 국가일 뿐이기 때문이죠. 또 한국에서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의 내성이 생겨 무뎌진 반면 외신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전쟁이 발발하기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자주 뉴스로 접한 외국인들은 한국은 전쟁 위험으로 일상생활이 힘들거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말레 바케로 씨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한국을 방문하고는 전쟁의 기운을 찾아볼 수 없어서 놀랐다고 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뉴스로 보도되어도 국민들은 동요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일상생활을 했고 전쟁이 예상되는 지역은 보통 각종 범죄들이 일어나 치안이 좋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한국인들의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 생활 중에서 그녀를 가장 놀라게 만든 것은 한국인들의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녀가 머문 한국의 숙소 앞에서는 도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한밤중에 인부들이 와서 공사를 하기 시작했고 아침이 되어 보니 말끔하게 수리되어 흔적도 찾기 힘들었던 것이죠. 해외에서는 대도시의 중심지라고 해도 상상하기 힘든 속도인 만큼 그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외국인들 역시 멕시코에서는 보수 공사를 계획하는 데만 3년이 걸린다며 한 명만 일하고 감독관은 13명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거나 인부들이 야간에 출근해서 공사를 한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죠. 또 그녀는 가게에서 졸고 있는 주인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한국의 치안과 시민의식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리에 각종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고 문과 같은 별다른 보안 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주인은 물건을 나몰라라 하고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한국인들이 볼 땐 별로 이상하지 않은 사진이지만 해당 사진을 본 외국인들은 멕시코에서는 눈 깜박하는 동안 훔쳐간다, 자고 있는 사람을 잡아간다, 페루에서는 내가 길에서 자고 있다면 다른 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죠. 한국의 치안은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도 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찍은 사진에는 어린아이가 홀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을 넘어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소매치기부터 납치 등 각종 범죄가 심각한 국가들에서는 아이가 혼자 휴대폰을 들고 돌아다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칠레에 살고 있다는 한 외국인 네티즌은 칠레에서는 성인 남자도 거리에서 휴대폰을 꺼낼 수 없다며 휴대폰도 잃고 아이도 잃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을 보니 우리나라의 치안과 시민의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욱 많이 알려지고 발전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